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밖으로 나와봤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도 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주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제목은 영참이에요. 영참. 영어의 참견입니다. 요즘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연애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데 저는 연애는 아니고요.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또 우리 같이 고민을 해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섹션, 코너를 하나를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꾸준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연말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 나서 우리 영어 공부하는 학습자분들 꼭 하는 거 있으시죠? 네, 분명히 영어 공부 계획을 짤 텐데 내가 도대체 매번 학원을 다니고 또 돈을 내면서 이것저것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 분명히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초급이라면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어지간해서는 유튜브 요즘 거의 다 많이 보시고 또 학원도 다니시고 과외도 하시면서 내가 초급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중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초급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좀 잘 귀담아 들어보시고요. 일단 이거를 쓰시라 이거보다는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부터 고치고 가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먼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나는 어느 정도 패턴을 외우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냥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말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래도 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는 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뭔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징조라도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영어에 세 가지 큰 영역이 있잖아요. 제가 쓰기는 빼두고 말을 할게요. 읽기, 듣기, 말하기. 이 부분에서 내가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쯤에 보이는 그런 현상과 어떻게 우리가 뭐를 해야 여기서 더 발을 딛고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reading, 읽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영어 읽기는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글자, 문자, 활자이고 분명히 내가 영어를 읽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니 나는 이거를 안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요, 어떠한 특정 단문, 글자 하나를 내가 이런 글자, 단어를 하나 읽었다고 해서, 아니면 단어의 단어의 결합인 구를 읽었다고 해서, 문장 하나를 읽었다고 해서 내가 읽었다는 그 행위와 내가 그 뜻을 안다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갈 때는 단문이라고 하는 한 단위의 의미를 넘어서서 뭔가 문장을 길게 내가 읽으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쫙 읽어가면서 나 이 단어도 알고 이 단어도 알고 나 이제 알겠다 싶은데 여기서 걸리는 게 있습니다. 긴 문장을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덮는 순간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면 이 뜻이 뭐였지? 라고 막상 내가 뜻을 되짚으려고 하면은 안 나와요. 내가 뜻을 말할 수 없으면은 그거는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말이 안 나와. 우리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뭔지를 알면은 말을 하게 됩니다. 100% 확실히 이해를 했다면 설명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설명이 돼요, 사람이. 그쵸? 그래서 리딩을 내가 점점 늘려가는데 이때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은 솔직히 우리가 학습자 입장에서는요, 왠지 수학 공식 같고 이렇게 문법 용어라는 게 한문어도 많고 뭐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이렇게 자유로운 언어인데 왜 그거를 갖다가 올가매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문법 용어는
추천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원어민인 입장에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이 문법 부분이 일종의 교통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글의 질서를 잡아주는 부분, 즉 내가 이해에 어떤 질서를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문장은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뭐 단어는 알아, 그런데 말은 못하겠어 이러면은 그 부분은 분명히 문법의 정리, 글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법의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문법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리딩보다는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스피킹보다는 쉬워라고 믿을 수 있는 리스닝입니다. 여러분, 리스닝 정말 확실히 잘 되고 계신가요? 제가 수많은 분들과 수업을 해봤지만은 많은 분들이 사실상 내가 중급을 넘어가서 난 리딩 정말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리스닝이 문제지 리딩은 아니야 라고 하지만 리딩과 리스닝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리딩은 되는 것 같다, 문장 분석도 잘 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싶은데 리스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 너무 확연하게 보이죠? 내가 리스닝을 안 했던 건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나는 리스닝 한다고 하루에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안 들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소리와 뜻을 연결하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언어는 우리가 글자로 주는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로 전달하는 정보도 꽤 크죠. 크게 글과 소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리딩은 글의 영역에 해당을 한다면 리스닝은 소리의 영역에 해당을 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정확하게 리딩을 한다, 나는 분명히 읽어서는 알아 하는데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 글자에 대한 정보랑 소리에 대한 정보를 맞춰주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저는 이거를 일종의 싱크를 맞춘다고 하는데요. 내가 리딩은 되는데 리스닝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싱크가 얼마나 내가 맞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드라마나 뉴스, 뭐든 원어민이 하는 그 방송에 자막을 한번 켜보십시오. 내가 자막을 켰을 때 원어민이 말하는 소리는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자막을 아직도 읽고 있는 거라면 나는 리딩의 속도도 사실은 느리고 리스닝은 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막을 읽는 속도와 원어민이 말하는 리스닝의 속도가 딱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싱크가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말 속도는 빠른데 자막은 느리다, 아니면은 자막은 빨리 후딱 지나가는데 말소리는 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보통은 소리가 문자 정보보다 빠르기 때문에 소리가 더 빨리 가죠. 내가 리딩은 잘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지나가는 자막도 빨리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리스닝, 원어민의 소리를 켰을 때 이게 더 먼저 날아가 버린다면 나는 리딩을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이 리딩을 더 빨리 하되 리딩의 이 정보와 반드시 원어민의 소리를 꼭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악귀를 맞춘다고도 하죠. 반드시 이 악귀가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책을 읽어서 혼자서 가져가는 인풋이 아닌 이상 어디 가서는 말소리의 전달, 그리고 대화, 소리의 언어 영역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제가 왜 리딩과 리스닝은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리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리스닝은 아예 가당치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무조건 노출되면은 다 한다. 원어민이랑 많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된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눈치를 채는 게 빠르기 때문이죠. 그거는 눈치로 알아듣는 거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말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싱크를 어떻게 맞춰요? 당연히 말 소리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발음은 기본이고요. 강세, 연음, 축약, 어떤 부분에서 기능어를 약하게 읽고 의미어를 강하게 읽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공부, 연구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제 영어 학습자라면 누구나가 다 목표로 두고 있는 스피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스피킹을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 라고 볼 정도로 스피킹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스피킹에다가만 이제 영어의 목표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여러분, 스피킹은 리스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확신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듣지 못하면 말할 수 없어요. 듣지 못하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리스닝은 뭐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리딩이에요. 결국엔 영어의 기본인 리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스피킹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2박 3일을 말씀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때 자꾸 스피킹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스피킹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갈 길이 멀다 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는 해요. 스피킹 중요하죠. 당연히 말을 하는 거.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말이라는 건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respond, 대화, 대답을 쳐서 같이 이끌어가는 거가 분명히 말이 될 텐데요. 우리는 너무 내가 그래도 말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었으면 스피킹을 했다는 좀 그런 착각이 있기도 하죠. 스피킹을 볼 때 여러분 패턴 외워서 많이 하시죠? 패턴을 외워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계가 있는 어린아이의 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특정 상황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제 책의 1권 정도 특정 상황을 딱딱 준 곳에서 어떤 패턴대로의 하나의 문장을 외워서 내가 말을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겠지요. 스타벅스에 가셔서 커피 뭐 주세요 했을 때 통해서 내가 그 커피를 먹을 수 있으면 그거는 통한 거예요. 패턴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스타벅스 직원이 느닷없이 여러분의 각본에 없는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못 들었어요? 나 말할 수 있을까요?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준비하지 않은 각본의 말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의 자신감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각본에 없는 말이라는 거는 평소 때 내가 준비해서 들을 수 없는 말인 거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본대로의 말을 준비하면서 살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각본이 준비되지 않은 말들을 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피킹을 정말 늘리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각본이 준비되지 않은 말들 아니면 최대한의 각본을 많이 펼쳐서 준비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 어차피 다 외울 수는 없는 건데 그럼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은 늘리고 싶어 하는데 생각,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 내 말로 하고 싶어 하는 그 노력은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어른 성인이라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주제와 그에 따른 어휘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전개하는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지적 수준은 일본과 어떤 우리 한국 간의 독도 분쟁이 있어요. 영역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위안부 할머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인 친구가 물어봐요. 너희는 왜 그렇게 일본과 관계가 안 좋니? 위안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막 붕괴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올라오는데 나는 뭐라고 한국말로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영어로만 못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한국어로도 말을 할 때 여러분 얼마만큼 내 생각을 전개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노력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이 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이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회화를 하면은 영어로 쭉 말을 하는 프리 토킹을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프리 토킹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원어민과 말을 할 때 거침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처럼 저에겐 들리는데요. 결국엔 내 영어를 원어민 수준처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어민들 말할 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말하죠? 여러분, 제가 어떤 주제를 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구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쵸? 우리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단연
어휘나 어떤 표현이 부족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내가 관심을 가졌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시고 내 생각엔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영어 표현은 어떻게 할까? 라고 한다면 이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어 자료를 찾아서 보셔야겠죠. 당연히 reading부터 샅샅이 해보신 다음에 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이 표현의 영어적인 소리는 이렇게 내는구나. listening으로 가셔서 다시 또 들어보셔야지만 합니다. reading과 listening이 다 됐다고 한다면은 녹음기를 켜놓고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보세요. 정말 30초? 1분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각본이 없고 내가 어떤 패턴을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로 대화를 할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내가 30초 1분이 힘들다. 다시 돌아가셔야지 돼요. 리딩에 대한 인풋을 넣으시고 그것을 소리와 접목시키는 리스닝을 한번 해 보시고 다시 또 스피킹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세 가지 영역에 전체적인 접근을 하시면서 내가 리딩을 할때 유난히 빠지는 세세한 부분들 있죠? 문법이나 어휘, 이 부분을 채워 넣으시고, 리스닝을 할때 내가 빠지고 있는 연음이나 발음, 축약, 그 부분도 채워 넣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스피킹. 내가 말할 때, 내가 강세를 지키지 못하니, 아니면 내가 너무 더듬거리면서 말하거나, 내가 너무 오랜 시간을 끌거나, 내가 너무 많은 필러를 넣거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내 모습에 자꾸 천장을 보면서 눈을 굴리면서 머리를 만지면서 안경에 콧대를 세우면서 뭔가 말할 때 불편한 행동들을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이 손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영어를 빨리 늘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빨리 될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또 그게 아닌지라 방법을 찾고자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영역에 주제랑 자료를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데이트를 해요. 외국인 친구랑 사귀어야 되고 그러면은 연애가 많이 연애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드라마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화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해외 나와서 다른 미국인 엄마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은 이런 학교, 가정생활이 많이 들어간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를 보시면서 대화를 들어보시고 익혀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의료계통의 종사자다, 뭐 간호사시든 아니면 의사분이시든, 그런데 내가 영어를 늘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면, 그렇죠. 의료계통의 의학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의학 얘기만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골고루 배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로 다루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접근이 조금 덜 힘들고 관심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버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이곳에 모아서 쓸 수도 있는 게 있겠지요. 그래서 요 정도로 오늘 팁을 드리고요. 잔소리 들으시냐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요 또 알고 보면 이렇게 사람 또 푸시하고 쪼아대면서 잔소리하는 거 주특기예요. 특히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좌절감을 느끼시라 아니면 부담을 느끼시라고 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좋은 학습법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고충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 제가 좀 들어드리고 더 덜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잔소리는 쫙이에요. 쭉 저랑 공부를 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영어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서 같이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야기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